추석을 앞두고 과일과 채소값이 급등하면서 차례상 물가가 비상입니다. 올 추석에는 차례상을 준비하려면 지난해보다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데요. 전통시장과 대형마트, 품목별로 어디가 더 저렴한지 잘 따져서 장을 보셔야겠습니다. 구혜 기자입니다.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손님들로 북적입니다. 열심히 가격표를 들여다보며 흥정에 나서보지만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.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 장보기가 좀 겁나는 네 그런 것 같아요. 그래도 비싸서 명절이니까 또 사야 하니까 나와봤어요. 특히 차례상에 올릴 과일과 채소를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체감이 굉장히 야채는 오히려 너무 비싸갖고 이렇게 다니면 주변 분들이 차라리 추석 끝나고 먹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식구 많이 모이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. 물가가 비싸고 많이 대량 구입해야 되니까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. 부담스러운 장바구니 물가.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기 위해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.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차례상 차림 비용입니다. 대형 마트에서 차례상을 준비하려면 21만 6천 원이 필요합니다. 반면 전통시장에선 평균 19만 5천 원이 들어 10% 정도 저렴했습니다. 다만 품목별로 보면 대형 마트가 저렴한 상품도 있습니다. 24개 품목 중 14개는 전통시장이 저렴했습니다. 하지만 청주와 밀가루 등 가공식품, 그리고 과일과 소고기, 밤 등은 대형 유통업체가 저렴했습니다. 특정 품목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명절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마트를 통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. 사과는 전통시장의 경우 5개 기준 13,900원 수준이지만 대형마트는 12,400원대로 약 10% 저렴했습니다. 배는 차이가 더 큽니다. 전통시장은 3개당 11,800원 수준인 반면 대형마트는 6,900원으로 50% 가까이 저렴합니다. 고기류도 국거리감인 한우 설도 가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7% 비싼 반면 같은 소고기여도 양지의 경우 전통시장이 30% 넘게 저렴했습니다. 가장 큰 차례상 물가 부담이 되는 채소값. 무와 시금치 모두 지난해 연휴 일주일 전보다 40에서 60%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. 정부는 추석을 맞아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%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또 사용처를 전통시장과 상점 간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. BTV 뉴스 구혜입니다.